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이뭉수 이사장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뭉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이뭉수 이사장님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사장으로 2021년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이 계획하신 일들 추진해 나가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바로 예.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잖아요. 네, 네. 예전 같으면 여기저기서 정월 대보름 행사 풍성하게 열릴 텐데 지금은 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사장님도 아쉽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대보름이 되면 가정에서는 이제 기발 기술이라고 그래서 보름도 깨뜨리고 네. 뭐 기발 기술도 한 잔 먹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는 뭐 동제라고 그래서 당산꽃을 지내고 그 마을 축제가 벌어지고 하는데 이번 대보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그 시장에 가면 호두샵 안 팔린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네. 아쉬운 그런 때인데요. 네. 우리 이사장님은 더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에, 사실 우리 네. 이사장님은 우리 전통 농악과 향토 민속 놀이 전승에 힘써 오셨잖아요. 특히나 예, 예. 이 함안 농요와 또 평안남도 향두개 놀이, 뭐 예, 예. 철산이 쇠머리 디딜방아 앵마기 놀이 이렇게 예. 대통령상을 수상하시기도 했고 특히나 예. 이 광명 농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이사장님이신데요. 이 예. 광명 농악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명농악은 이제 제가 90년도에 와서 발굴을 하기 시작해서 92년도부터 재현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이 민속대회에 출전을 해서 좋은 상을 수상을 했고 그런 계기로 이제 한국민속예술제에 출전을 해서 국무총리상을 탔는데 네. 아마 그런 것이 이제 그 광명농악의 뿌리를 흔적을 찾았던 계기가 된 것 같고 네. 97년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27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99년도부터 광명농악 보존회를 창립했고 그리고 18개 동에 광명농악을 전승하는 그런 농악단을 또 다 창단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광명농악이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네. 충현고등학교 전통연희반을 우리 광명시와 MOU를 체결해서 우리 광명농악의 전성학교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인문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통연희반 학생들이 현재까지 한 80여 명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우리 광명시립농악단을 또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광명농악이 이런 신생 도시에서도 네. 아마 뿌리를 내리고 좀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이사장님께서 광명 지역의 이 전통예술 광명농악을 위해서 네. 그동안 들으신 공이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또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정말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 예.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평안남도 향두개 놀이 이걸 또 재현하셨습니다. 뭐 예. 현재 북한에서 사라진 민속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또 이 평안남도 향두개 놀이를 또 재현하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평안도 소리가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네. 아마 그 작고하신 김정현 선생님과 오북녀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이춘목 선생님과 김광수 선생님께서 그 이북의 소리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어오고 계신데, 네. 또 그 뒤에 지금 유지석 선생님께서 네. 그 향두개 놀이 보존회를 조직을 해서, 네. 현재 이북 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러한 그 민속놀이를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이렇게 연출을 좀 하게 돼서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향두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언을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방언에 보면 향두가 뭐 항두라고도 하고 또 황두라고도 하고 또 향두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불의의 계를 조직을 해서 뭐 서로 부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서 아마 그 평안남도의 그 넓은 들판에 그런 농사일을 할때 그런 그 일의 능률을 올리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흥얼거렸던 소리가 아마 오늘날 그 향두개 놀이의 그 농요로서 이렇게 이보고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또 많은 전승자들을 배출함으로써 그 이북의 소리가 지금 귀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북오도 문화재로 지정받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이사장님이시네요. 나뭐 제가 한건 아니고요. 네. 이 아무튼. 또 철산이 쇠머리 디딜방아 액마귀 놀이로 대통령상을 또 수상하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그 철산이 들방아 액마귀 놀이 같은 경우는 아마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네. 아주 절실한 놀이인 것 같은데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아마 그 인간들이 그 나약한 그 심신을 이런 놀이 문화에 좀 달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병이 왔을 때그 마을에 금주를 칩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간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웃 마을에 있는 디들방아를 훔쳐다가 그 동네 그 넓은 공터에 디들방아를 거꾸로 세워놓고 그 여인의 그 속옷을 입혀서 아주 강력한 그런 구슬하고 죄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 구슬하고 13일째 되는 날그 마마를 배송한다고 하는, 그래서 역병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런 유래에서 비롯된 놀이인데요. 그 이웃 마을에서 그 디들방아를 훔쳐올 때 이웃 마을 사람들이 사실 알면서도 슬쩍 봐주는, 그래서 역병이 퇴치되기를 기원하는 아마 그런 민속놀이로서, 아마 요즘에 이런 그 코로나 같은 역병이 왔을 때 그런 놀이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그 어찌 보면 지혜죠. 또 지혜이면서도 또 풍류고 예, 멋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요즘에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은데 그 작품으로 또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이문수 이사장님은 사실 이 농악, 이타악 명인이시기도 하면서 또이 전통 공연 연출도 하시고 예술 감독도 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명인이신데 이 한국 국악협회 사단법인 이 한국 국악협회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또 행정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2021년 또 우리 국악협회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뭐 행사 이런 계획 있으실까요? 예, 그 국악협회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제가 기획과 연출과 또 현장의 종사자로서 직접 연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런 것은 제가 뛰어났다기보다 우리 문화가 이렇게 열악하다, 그러니 현장의 종사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으면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그이 전통 국악 전통 연희자들의 좀 좁은 공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악협회는 이제 올해가 60주년을 맞이합니다. 61년도에 창립이 돼서 올해 이제 한갑이 됐는데, 아마 그 작년에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이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국악인들도 많은 시민들이 어려웠겠지만, 우리 전통 예술인들도 많이 힘들었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더더욱 힘들은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올해 이제 6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네. 60주년 국악 선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네. 미래를 향한 선포식을 갖고, 그리고 긴 세월 우리 전통 국악에 종사했던 분들에게 포상도 좀 하고, 아, 네. 그런 기념식과 함께 축하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밝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그 취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국악인들의 그리고 일부만의 이런 단체가 아니라 정말 범국민적인 이런 협회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또 추진해 오면서 그런 칭찬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만큼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전통 예술 그중에 또 전통 연희 부분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실제 또 연희자로 또 함께 하시면서 여러 예술인들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국악, 우리가 이제 일명 백만 국악인이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국악이 더 뿌리를 내리고 또 국악인들이 좀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발전해 가려면 네. 저는 우선 그 시급한 것이 국악 신흥법, 그렇죠. 이런 것이 빠른 시일 제정이 돼서 정말 많은 전통인들, 국악인들이 문화복지라든가 공연 무대, 이 예술에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국악협회는 현재 14개 분과 네. 그리고 17개 지회에 170개 지부, 그리고 해외에도 12개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제적인 협회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거대한 국악협회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 이분들이 좀더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앞으로 현대 문명에 뒤처질 수 있는 이런 역사를 밝히려면 국악신흥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된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은 1월 27일 날 서울시에서 국악진흥법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서 이렇게 깃발을 꽂아주셔서 17개 광역시에도 이런 국악진흥법이 조례로 됐으면 좋겠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로부터 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사장님 말씀 저도 가슴 깊이 좀 담아두고 싶은데 우리 국악하는 사람들의 그 위상 그리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뭐 스스로도 그런 마음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범정부 차원에서 국악인들을 또 대우해주고 또 위상을 높여주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합니다. 네, 사실 이 국악인들 보면 또이 일부긴 합니다만 열심히 소리도 하고 이렇게 공부도 했는데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어렵고 하니까 이 트로트나 뭐 다른 장르로 이렇게 전향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자꾸 그렇게 대중들의 인기 때문에 이렇게 전향하는 친구들도 보면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우리 협회에서도 많이 또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닥불 피워놓고 네. 그 둘레에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만 등 따시는, 네. 그래서 아랫목은 뜨겁고 의목은 추워서 못 사는 네. 이런 시대는 이제 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정말 국악인들이 우리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분한 분이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현장에서 역사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전통 국악은 시장 경제에서 이길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악신흥법을 제정을 해서 이분들의 역사를 이어가는, 전통을 이어가는 네. 그런 버팀목이 되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은 기필코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예. 네, 전통사랑 초대석 한국국악협회 이몽수 이사장님, 그리고 현재 또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연합회 이사장님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이몽수 이사장님과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0호 광명농악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